여러분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시작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또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예,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왜 월요일 같냐? 수요일 신제품 뉴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텐션 이상해.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지난주 킴 HS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말 원더 페스티벌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피규어미 그냥 모형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뭐... 예, 모형의 아 정확히 피규어지 피규어 개통의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행복 회로라니요. 무엇에 행복 회로인가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것쯤이야. 이제는 극복했지. 예, 만들어 놓고. 이런 건 극복했죠. 남 빛의 남반사가 막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던 내가 그 나의 과거가 해서 오늘의 소식 첫 번째 원더 페스티벌에서 전부터 조금씩 떡밥을 던졌던 근데 원패에서 제대로 된 샘플을 공개한 루시퍼 스윙 이 고토부키아에서 발매하는 MSG 라인업의 기간틱 암즈 라인업입니다. 기간틱 암즈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막 거대한 캐논형 막 무기도 했고 거대한 막 기간틱 암즈 막 손도 했고 등등등 했는데 이번에 루시퍼 스윙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내부에 무려 프레임 암즈 거를 태울 수 있는 형태의 서브 메카가 등장을 했습니다. 요렇게만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점점 더 괜찮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투부키아는 무슨 회사다? 로망을 하는 회사다! 요것만 보면 일단 그냥 그냥 약간 뭐라 그러지? 저 요거 보고서 처음 느꼈던 거는 이 게임 중에 니어 오토마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니어 오토마타에 나오는 그 인형들이 타는 비행 메카가 있는데 그거 생각났어요. 비행 메카 간지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 생각났습니다. 개 좋아합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에 푸한 걸 빼면 이런 식으로 날개 접고 전시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서 루시퍼 스윙은 푸한 걸과 조합하면 아까 위에서 봤던 요게 완성이 되지만 이 루시퍼 스윙 자체를 분리할 수도 있어서 하나는 웬 괴조, 하나는 괴조. 하나는 전설의 신수 유니콘이 완성이 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무슨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이상의 월드컵? 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도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서브 메카로도 활용 가능하고 각각의 그 서브 메카는 또 변신을 할 수 있어서 변형을 할 수 있어서 인간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렇게 웬 괴조와 유니콘이 완성이 되죠. 계속 괴조야 명칭이. 아 뭔 줄 알고 제가 그러면 제가 뭔 줄 알고 시조세요? 익룡은 아니잖아. 아무튼 이렇게 그 새 형태의 메카는 또 이렇게 인간 형태로 변형 가능하고 마치 저게 생각납니다. 단쿠가 이글이 생각나요. 그리고 물론 타고 다니는 거 가능하고 타는 거야 매달린 거야. 이렇게 그냥 도킹도 가능하고 그레나간 마냥 등에다 달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서브메카 전시도 가능하고 아까 그 유니콘이 변형한 형태 유니콘도 이제 프레임암즈보다 훨씬 큰 형태 사이즈들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예. 비싸겠다. 물론 유니콘 타고 다닐 수 있고요. 타야지. 물론 타고 다닐 수 있고 켄타 내가 이건 참 할 말이 없는데 이건 참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가능하고요. 예, 된답니다.
저기 헤드에 이제 말만 끼우면 저것이 바로 이제 적토마가 되는 것이다. 그치 그치. 된대요. 아무튼 물론 거기다가 또 유니콘의 날개 달아줘서 페가소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래저래 해가지고 막 태울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고 막 별의별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원더 페스티벌에 실제품이 전시가 됐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던 전일본 모양아비쇼에서 목업을 보고 왔지만 처음엔 저게 뭘까라고 했는데 채색되고 좀 조합되는 거 보니까 역시 로망을 하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중요한 건? 미정씨입니다. 아하. 네, 발매 미정, 가격 미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름 미정씨. 기다려라.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냥 이제 원형만 공개된 형태. 예. 고로합니다. 그래서 2월 12일부터 예약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 예약인가? 이게 예약이 맞나? 아무튼 예약 개시라고 합니다. 미정신데 예약을 받아. 뭐지? 나 잠깐만 좀 구경 좀 하고 올게요. 나 아직 요즘에 예약 사이트를 안 돌아다녔더니 요즘에 예약 사이트를 안 돌아다녔다니 좀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까 있네. 아 할인해서 이게 지금 보아하니 잠깐만 이게 정가가 그럼 정확히 얼마냐 좀 봐야겠다. 정가 9,800엔이네. 세네. 그래도 만엔이 안 되는 가격? 네, 9,800엔짜리네요. 9,800엔짜리. 9,800... 세다. 9,800엔. 그 국내에 들어오면은 10배 때려서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서 98,000원 되겠습니다.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 네. 그러니까 10배 붙여서 약 98,000원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공개될 때는 그러했다. 근데 뭐 근데 이런 서브메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고토부키와 프람 모델 모으시는 분들이나 프람걸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은 강추할 만할 것 같아요. 태울 수 있는 게 뭐 내부 공간이 프람걸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얘들 툭하면 조인트 넣어줘가지고 메가미라든가 이런 거 다 태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반판이에요. 예, 네. 일반판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변형 각종 조인트 옵션 변경해서 막 가능하다 이래저래 바꿀 수 있다 뭐 등등등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방금 봤던 이 계속 이 안에 타고 계시던 분이 누구죠? 스틸렛. 스틸렛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프레임암스걸 스틸렛 XF3 추가 파츠요? 추가 파츠가 들어간 스틸렛이죠. 네. 추가 파츠가 들어간 스틸렛에 약간 무장 변경되고 표정 좀 더 활기차지고 활기차지고 약간 그렇네. 메일로 온 주소로 보냈습니다. 봐라. 저거 우르켄타우로스 만들 수 있을지. 아, 홍도현님. 네. 그 택배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스틸렛 신규 파츠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조래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미 스틸렛이 있긴 한데 어디다 뒀지? 분명 박스에 다시 담아서 어딘가에 넣어놨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프레임암스걸 XF3 뭐 표정 활기차서 좋네요. 네. 관절 좀 수정해줬겠죠? 전에는 관절 수정이 좀 야 오이 관절 이거 아 안 돼! 왜? 예전 스틸렛의 손목은 이거였거든요? 아... 볼관절 그냥 이거? 근데 저 관절은 좀만 만지면 부서지는 구관절. 괜찮아요. 따로 팔잖아. 따로 팔지. 따로 팔잖아. 빌어먹어. 따로 팔지. 약간 1.5 내지 2.0 격이라고 봐야겠네. 아, 맨날 툭함 부러지는 건데 좀. 아, 네. 아닌데 저거. 그래서 관절을 따로 팔잖아. 아무튼 고토부키야 제품이었고요.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합시다. 프레임암스걸 제르피컬 바자벨드랑 다른 게 뭐야? 바자벨드랑 다른 게 뭐야? 우려먹기? 색깔이랑 무장 좀 다르냐? 그 정도. 그래서 제르피컬이라고 합니다. 진짜
조형 하나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는 건지. 예, 프레임함스걸 제르피컬이라고 써 있지만 일단 바제랄드의 바리에이션이고요. 예, 요거는 이쪽은 전 프람걸은 그다지 크게 관심 있는 종류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네, MSG 모델링 서포트 굿즈 역시나 네 역시나 기간티 감즈고요. 기간티 감즈 월드 크로라 적절한 탈 것이 와일드구나 와일드 크로라 와일드 크롤러 딱 봐도 약간 사이즈만 키우면 두 돈 반. 사이즈만 키우면 아이 트럭은 아니지. 네. 어. 아무튼 MSG 네 MSG 두도 아니 왜 저 와일드 크롤러 아 사이즈가 근데 이거 사이즈 뭐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게 태울 수 있을 거 아니야. 후암걸 태워야지. 아 맞습니다. 후암걸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후암걸 탑승 가능한 정도. 태워야지.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고 있겠죠. 에,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뭐 서스펜션도 있는 건가? 이거 스프링이 있어. 저게 변형만 안 하면 다행이게. 옵스. 뭐야? 아 다른 프람 아 프레임함즈랑 승가스 아 변형을 털었네. 어 깜짝이야 씨. 나 놀랐다. 아 프레임함즈랑 조합한 거예요. 네 놀라면 안 돼요. 네 프레임함즈 순간 앞에 기수가 막 갑자기 변형인 줄 알았네. 아우 씨. 프레임함즈랑 프레임함즈랑 조합한 거라고 합니다. 요거는 개조가 가능하다. 개조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프암거를 태울 수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꽤 크다는 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뒤에는 뭐 다른 애들 태우거나 뭐 그럼 되게 태웠는데 생각했던 타는 형태가 아닌데? 그러게? 그러게? 왜 이럴 거면 그냥 오토바이 한 대를 타! 왜 굳이? 디자인은 만들었지만 공간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크흠 크흠 아무튼 네. 해서 뭐 조합도 가능하다 이렇다 저렇다 역시 조인트 호환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고토부키아 프라답다. 헥사기어와도 조합 가능하고 프레임함스와도 조합이 가능하도록 헥사기어의 그 헥사 모양 육각형도 있고 3mm도 있고 등등등. 왜 경운기가 보이나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와일드 크로라. 자 다음 소식은 역시 모델링 서포트 굿즈 기가티 감즈 오더 크레이돌. 에? 저 뭐야? 뭔지 쉽죠?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뭔지 뭐야? 쉽지. 딱 뭔지 쉽지. 딱 보면 느낌 올 겁니다.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나? 뭔데? 링크 스타트. 라고 설명하면 되나? 아니 정말 쟤네들이 저게 왜 들어가? 요런입니다. 요런 애예요. 뭐하는 물건이야 이거? 요런 애입니다. 네. 아무튼 내부에 또 푸암거를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약간 콕피트 내지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뭐 그런. 얘네 뭔 설정으로 저걸 만드는 거야? 약간 그 엔트리 플러그 같은 무언가 같은 그런 거 아무튼 네. 그런 거예요. 네. 아 물론 덮으면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지만 요렇지만 물론 요렇지만 안에 피아노도 있었네. 오저네 있을 건 다 있어야지. 키보드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야 드럼? 야씨 로망이잖아. 개좋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마음에 들어 이거. 뭐지? 뭐지 드럼은 몰랐는데 뭐지? 뭐여 도대체 뭐... 아무튼 별도로 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걸 빼서 뭐 했는다는 거야 저거. 아무튼 따로 뺄 수도 있어요. 네. 괜찮은데? 좋은데? 물건도 괜찮네. 오이씨. 아무튼 오더 크레이돌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재밌겠네. 이게 여러 가지로 요거 잠깐만 프
프리맘걸 사이즈 정도 되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프리맘걸 사이즈 정도면은 다른 액션 피규어들보다 조금 커요. 쉽게 설명하면은 반다이의 SH 피규어스보다도 프리맘걸이 크고 피그마보다도 커요. 말인즉슨 걔들도 태울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네, 계산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네. 마개조가 또 쏟아져 나오겠구만. 그렇죠. 네. 굳이 뭐 네. 요것도 이제 발매일과 저거는 비정입니다. 아직은 역시나 미정씨. 네, 아직 그 아직 아무튼 원패에서 공개한 건 아직 미정이다. 사라 가능합니다. 프람걸보다 조금 작아 조금 작아요. 사라가. 근데 사라는 스커트가 커서 탈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 프라는 못 할 거예요. 걔들은 두꺼워가지고. 아 그리고 아무튼 오더 크레이돌 봤고요. 다음 소식은 모델링 서포트 굿즈 웨폰 유닛 43X 캐논이라고 써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옵션 무장입니다. 각종 옵션들이 들어 있고요. 예, 포대처럼 활용도 가능하고 손에 쥘 수도 있고 팔에 달 수도 있고 아, 각종 역시 고토부키와 프라 모델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큰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혐. 다음 소식은 모델링 소프트 굿즈 헤비에폰 유닛의 메카 서플라이 라인업 시제품들입니다. 아까 봤던 고것과 엑스캐논과 그 외에도 웨폰 유닛 류비 용장 뭔데 아무튼 뭐 창도 있고요 뭐 그거의 응용판이고요 아기토 뭐 그 외에도 실드처럼 생긴 멀티플 실드 그런 것도 있고 이상한 헤드 합본도 있고 가운데 있는 애는 좀 가가가 닮았다 아닌가? 예, 네, 아무튼 커스텀 파츠 등등등 이렇게 원패에서 많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트 핀 등등등 들어가 있고 요거 오 이거 뭐냐 부스터냐? 뭘 역시 괜히 반다이에다가 고토부키아 옵션을 갖다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까 봤던 것 중에 용장구 아기토와 류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게 아기토고요. 체인이 달려있는 리드선이 달려있는 약간 칼이라든가 쉴드 등등 라이플도 있고요. 이게 류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쉴드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청룡원을 또 같이 생긴 뭐 그런 것들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프레임 같은 건 뭔가요? 이거요. 요거는 프레임함즈의 기본 소체입니다. 기본 골격. 그렇죠. 예, 프레임함즈 전종에 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프레임입니다. 아키텍트라고 하는 프레임이죠. 이렇게 무장까지 살펴봤고 다음 모델링 소프트 굿즈 메카 서플라이 커스터마이즈 헤드 아까 봤던 거 있죠? 예, 방금 지나갔던 헤드. 예, 다양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해가지고 다양한 모양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혹시 취향인 게 있다면 구매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프레임함즈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고요. 맘만 먹은다면 프레임함즈 거래도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프암걸 몸을 가진 메카 머리. 괜찮네. 좋은 조합이야. 핵사 기어도 좋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토부키아에서 작년부터 용자 시리즈를 내겠다고 열심히 말을 했었고 홍보를 저는 정말 많이 했죠. 그죠? 홍보 많이 했었고 저는 전일본부 영화비쇼 가가지고 그냥 일러스트 전시한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는 일러스트 전시만 보고 왔는데 이번에 용자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가 공개가 됐어요. 일본부터 스타트인가?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 너무 좋고요. 차례차례 가는 건가 이제? 쩔어요. 대박이야. 저님 저도 10개월 할부로 지금 매비 크로스 모드로 왔는데 어디를 잘 봐야 되나요? 어깨 가동이랑 허리 가동 조심하세요. 아무튼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아 용작업법 너무 있어. 용작업법 너무 있어. 오 설정에 충실하게 역시 칼은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아 근데 이게 용작업법 때문에 큰 게 아니라 실제 설정이 커요.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들 때 힘겹게 들어요. 리얼 대거. 리얼 대거. 너무 좋아. 장민규님 감사합니다. 예, 어드밴스드 징크스. 징크스는 대체적으로 그냥 평타 정도의 품질이었어요. 언제나. 예, 구스타프 칼은 잘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해서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나온다고 합니다.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역시 뭐 아무리 봐도 분리합체난데요. 네. 그것까지 할 딱, 거면 저 형태가 안 나오지. 딱 그레이트급만 만들 수 있도록 나온 형태라고 봐야겠죠. 이게 나올 거라면 굳이 나올 거라면 그냥 저는 다 별매했으면 좋겠어요. 그레이트 나누면 이제 드래곤 엑스카이저랑 저거 나와야 되는데 엑스카이저 킹 엑스카이저 나와야 되는데 그거 그냥 다 따로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로고들 보이잖아요. 엑스카이저, 파이버드, 다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저 순서대로 내주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엑스카이저 스타트를 끊었으면 순서대로 가야지. 근데 저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응? 파이버드로 넘어가면은 저는 그레이트 파이버드보다 그냥 파이버드가 더 좋거든요. 그게 문제야. 합치하면 안 돼. 그냥 파이버드 내주고 그레이트 다 또 따로 냈으면 좋겠어. 제가 보기에도 그레이트만 내려는 것 같아요. 예. 그레이트만 내려는 것 같아서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네. 방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 용자 편식. 아 근데 디자인적으로 보면 난 그래서 예. 다그온도 멋있죠. 예. 아무튼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공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요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참 마음에 드는 거, 진짜 마음에 드는 거, 프로포션 정말 애니메이션스럽게 정말 잘 냈다는 거. 아유 마음에 들어. 네. 분리합체를 포기했으니. 개인적으로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이 기대되지만. 그렇지.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은 너무 덕지덕지지. 완구 상태도 안 좋았죠? 완구 상태도. 어? 마이트 카이저 가슴에 이만한 게 갑자기 그레이트 되니까 머리로 가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갑자기 이만해지는데 완구는 이만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자 다음 소식. 아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또 뭐야? 네 지난번에 이제 용 그 뭐야 이제 그 롱맨 35주년이었나요? 그걸 기념해서 고토부키아에서 X 라인업을 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롱맨 X 공개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반다이에서 냈던 디아츠보다 프로포션은 더 좋아 보입니다. X 롱맨이 또 이렇게 살아나나? 관짝 연후 35년. 아무튼 X까지 공개가 됐고요. 록버스터, X버스터 쏘는 포즈라든가 등등등. 이게 개발자 인터뷰를 좀 봤는데요. 이제 손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좀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고토부키아에서 그냥 롱맨 냈었잖아요. 그냥 롱맨이랑 롱맨 제로 같은 거 냈잖아요. 원주적이야 그게. 그때 아유. 그때 만드셨던 조형사분이나 원형사분이나 이런 데 좀 자문을 구했더니 그 롱맨의 손은 사람 손에 정말 두꺼운 목장갑 씌운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손을 저렇게 조용했다고.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다리 질감이 왜 4% 미자만 질감이죠? 아니 근데 이게 목업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아직은 채색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채색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단지 단 한 가지. 단지 너무도 신경 쓰이고 너무도 걸리는 마음 속에서 계속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하나 있어요. 또 뭘 봤는데? 뭘 본 게 아니라요. 어. 제가 예전에 나온 롱맨 고토부키아 것도 다 만들어 봤어요. 품질이 이게 내가 최악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악이야. 품질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지. 나 롱맨 제로 머리카락 부러진 거 알아요? 아 그래? 롱맨 제로 머리카락 가동 부위 부러졌거든. 핀이 너무 얇아가 너무 작아. 작은데 머리카락은 커가지고 움직이는데 애가 부러져. 푸한 걸 손목이랑 똑같은 조인트 이거 아씨 괜찮을까 모르겠어. 조형은 정말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하지만 이제 욕 먹지. 트리스탄만 할까? 아이 더해. 플라스틱 품질만 보면. 트리스탄 나름 보장해주니까. 아, 믿어봐야 하나? 이번에는 믿어봅시다. 괜찮겠죠? 믿어야 하나? 괜찮겠죠? 아 그리고 관절 어색함 같은 거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것도 보이고 이번에 전에는 없었던 게 이 팔과 하박과 상박 사이의 관절 있죠? 팔꿈치 관절 이 밑에 하박도 돌아가게 했대요 이번에는. 전에 안 됐는데
안 됐어 이게 밑에 하박이 안 돌아갔어. 그때 돌아가게 했대요. 그래서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홍보를 또 해주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X를 내면서 당연히 바리에이션을 내겠죠. 바리에이션 X1 아머 X1 아머 맥스 3구나 미안합니다. 3 X3 아머 맥스 아머. 자 맥스 맞지? 맥스 아머를 낸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여기 X3 로고와 함께 맥스 아머의 모습이 보이죠. 예. 맥스 아머를 내 이게 시선 강탈하는 이분 코스프레 분은 빼고요. 네 아무튼 X3 아머를 낸다고 하는데 왜 X3부터 내냐 하면은 일단 X3 때 포텐이 터져가지고 인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 상품적으로도 생각해보면요 그 X3에 쉽게 말하면 명경지수 버전이 있어요. 하이퍼 모드 명경지수 버전 쉽게 말해서 네 아무튼 금색으로 빛나나요? 네 헐. 근데 고토부키아에서는 금색 코팅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금색 사출로 똥으로 나오겠지? 색깔은 예전에 나왔던 제네식 가오가이가의 그 용자 버전, 용자왕 버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프레임암즈 걸의 그 금색깔 사출 버전 이제 그 색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 그 물결이 판치던 그 있죠 이거.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그거. 네. 요것도 있는데. 이 원더 페스티벌에서 롱맨을 공개한 게 고토부키야만이 아니에요. 나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지 마. 진짜 장난 아니야. 회사가 중요해. 회사? 센티넬에서 롱맨 X에 팔콘 아머를 낸다고 합니다. 라이오붓이야. 한 2만에 나겠지? 센티넬이잖아? 아 센티넬 사랑해요! 당신의 지갑은 바이바이. 와 참고로 버전은 시미즈 HC 이분이 누구냐? 강철의 라인베럴이라거나 최근에 연재하고 있었던 울트라맨 만화책을 연재하셨던 그림을 그리신 분이 시미즈 HC인데 저분의 일러스트 버전으로 라이오봇 액션 피규어로 팔콘 아머를 낸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X의 암호가 팔콘 암호예요. 일러스트 보고 눈물을 흘릴 뻔했어. 하지만 지갑을 보면 2만엔에서 24,000엔 예상해봅니다. 이제 가격에 이제 다른 의미의 이제 눈물이 또 흘러야지 이제 가격 야 진짜 많은 분들이 얼티메이트 암호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팔콘이 더 좋거든요. 팔콘이 유일하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팔콘 펀치급 한골 탈퇴. 너무 좋아. 아, 아무튼 맞아요. 몸통 박식이 가능한 비행할 때 주변에 배리어를 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요. 또 팔콘 아머가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가격은 좋지 않을 거야. 센티넬이니까요. 가격은 좋지 않을 거야. 센티넬이니까 당연하겠죠. 네. 좋다. 너무 마음에 들어.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이제 굿스마일 모데로이드 라인업에서 내겠다고 했었던 무려 라이징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 반다이에서 고자우라를 냈다면 초대 엘드란 라이징호는 구스마일에서 낸다고 합니다. 구스마일 모데로이드 요건 CG구요. 실제 전시한 제품이 있습니다. 시제품과 함께 라이징호와 함께하는 메카는 무엇? 한국명 까먹었다. 빅터 라이징. 다 기억하냐? 폭룡왕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뒤에 보면은 아하. 실루엣 처리로 이제 라이징호 간 라이징호가 뒤에 있죠. 네, 빅터 라이징 옆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화려합니다 일단. 그래서 앞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간 라이징호 같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합체 가능하도록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DX 시절이라든가
옛날에 초합금 시리즈로도 라이징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CMS인가 거기서 그 간 라이징고 초합금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둘이 세트로 있었는데 그때도 프로포션은 좀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낼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완구로 나오는 폭룡왕은 결국은 갓라이징고가 되기 위해서 몸이 사지부대가 돼가지고 팔에 팔 다리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가동이 없었는데 얘는 가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GH한님 감사합니다. 얘는 아무튼 가동을 하는 폭룡왕인 것 같더라고요. 안 하면 난리 나겠지. 그래서 라이징고 프로포션이 생각보다 깔끔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라이징고 프로포션이나 색감 같은 거는 되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0엔이고요. 8월달 발매 예정이고 네, 8월 아직도 반년 이상 남았어요. 반년쯤 남았네. 반년 남았지. 네. 그리고 폭룡왕 얘 딱 봐도 몸 좌우 갈라지는 것 같고 다리 빠지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남의 파츠가 되는 이걸 분리합체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폭룡왕 여는 이렇게까지 센스있게 해줄 줄은 몰랐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얘는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19년 내에 발매한다고 합니다. 폭룡왕은 역시 잘 나오겠지. 뒤만 보면 누가 봐도 갓라이징고 있으니까 당연히 합체하겠지. 사이즈가 얼마나 커질까.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전시공간이 파괴되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장식장? 설마. 아니야 그렇게 크진 않을 거야. 날개를 못 피겠지. 아, 어디 보자. 아, 그래. 뭔데? 그리고 라이징고를 공개한 게 또 모데로이드만은 아니에요. 또 어디요? 라이징고를 공개한 정말 놀라울 수도 정말 놀랄 수도 있습니다. 형도 놀래고 시청자분들도 놀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 어디? 국내 기업 5프로 스튜디오에서 라이징고를 낸다고 합니다. 한국 5프로 스튜디오에서 절대부정 라이징고를 낸다고 합니다. 물론 분리합체 가능하도록 낸다고 합니다. 야, 뜨금 보네. 아, 정현돈짜리 필요하다.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분리합체 가능하게 나오고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한 장만 지금 준비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수왕 있죠, 수왕. 얘가 수왕이거든요. 근데 원래 합체할 때 다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얘 아까 어디 갔냐? 아까 봤던 얘 보면 이 수왕 다리가 얘는 좀 독특해요. 좀 길어요. 길쭉길쭉해요. 얘는 좀 길쭉길쭉해서 과연 얘는 수납이 될까? 당연히 얘는 교체식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쪽은 수납형으로 완전히 만들지 않았을까? 네, 아무튼 국내 기업 5프로 스튜디오에서 라이징고를 낸다고 합니다. 얘는 폭룡왕까지 갈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아, 인기 끌면 나오지 않을까? 뭐 인기를 끈다면. 예. 5프로 스튜디오가 근데 가격이 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 네. 얘는 프라모델이 아니고 아까 모데로이드는 프라모델인데 얘는 프라모델이 아니거든요. 아까 센티넬 록맨도 마찬가지고. 예. 네, 아까 다 프라모델인데 이건 프라모델이 아니라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혹시나 과거에 라이징고의 팬이 계시다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징고였고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예 보자. 이제 드디어 이제 원패가 끝났네요. 드디어 원더 페스티벌 끝났네요. 이제 원패 종료! 네, 원더 페스티벌에 참고로 반다이가 참여를 안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원래라면은 반다이 스피릿이 참여해서 가면라이더 피규어라든가 이런 거 많이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부터는 이제 건담 프라모델. 자, 바로 다음 소식은 건담 프라모델 여러분들 많이 사셨나요? 프리미엄 반다이 웹 판정판으로 RG 벤시용 암드아머 BS VN 바츠를 낸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 샀습니다. 아, 샀어요? 네. 저걸? 그래서 예약했어요. 하나 샀습니다. 가격 1,500엔. 국내에서 18,000원에 예약을 받고 있었고요. 벤시 없이 암드아머만 들어있습니다. 암드아머만? 마치 PG마냥
세이즈 포인트를 가져갔어요. 암드아머만 냈어요. 옵션 받치 암드아머 BS와 VN. 네. 지금 반다이몰에 예약받고 있을 겁니다. 품절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8시간 전에 12시쯤에 하나 건졌어요. 예상했지만 어째서 내놈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냐. BS, VN 해서 포즈 딱 보면 뭐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RG 자체가 프로포션도 잘 나오네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서 VN 포즈가 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아직 여러분 아직 구입 가능화 됩니다. 혹시 RG 벤시 파츠를 갖고 싶다면 지금 바로 반다이몰로 달려가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파크님 감사합니다. 그쵸. 외판정은 저기죠. 저는 그냥 합본으로 따로 낼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없죠. 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안에 마리다 크루스의 유니콘 파일럿 복장의 피규어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 사출된 걸 바라보면은 알아보긴 힘들겠죠. 사이즈가 144분의 1 알아보긴 힘들겠죠. 요만해. 뭘 확인해. 뭘 확인해. 아유. 네, 마리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1500엔이고요. VN과 마리다와 BS 그리고 리얼리스틱 대가리 포함된 형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 이번 달 2월 달이니까 이제 일본은 5월, 한국은 6월에 발송 예정이에요. 겁나 작은데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죠? 당연히 의미 있습니다. 당연히. 그 유니콘부터 해서 벤시 다 거쳐오면 딱 이제 그 144부대 그 유니콘 시리즈 피규어가 보이잖아. 그게 중요하고. 해서 이렇게 감성 포즈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여러분들 요건 또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징크스 대보라기. 아하. HG고요. HG 어드밴스드 징크스 대보라기입니다. 해서 붉은 색깔의 어드밴스드 징크스다. 요것도 이제 국내에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시작을 했어요. 아까 암드아머랑 같이. 그 HG 징크스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냥 평타입니다. 나쁘진 않죠. 완전 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좋은 것도 아닌 그냥 딱 평타 정도 수준이어서 그거 참고하시고 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 스티커만 붙이는 소리만 없으면. 나는 아까 이 포즈 있잖아. 응? 처음에 얘 포즈 공개됐을 때 딱 여기 상체만 보고서 이것만 보고 본 생각일게요. 뭐? 예림이 급해 봐봐. 아이씨. 포즈가 너무 급해봐봐 포즈라서 다짜야. 그래서 각종 무장 기본적으로는 원래 있었던 어드밴스드 징크스 바리에이션이라서 네. 근데 애초에 곡선이나 이런 게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괜찮은 그런 라인업이라 가격 2000엔이고요 요것도 이제 예약 들어갔으니까 5월 한국은 6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색깔은 이쁘겠죠. 모르죠. 색깔 뭐 어로우즈 컬러처럼 막 이도저도 아닌 색깔로 뽑아주진 않겠지. 거기에 네. 스티커는 덤이고 막. 그렇지. 얘는 스티커가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얘는 그나마 좀 덜 들어갔으니까 괜찮겠지 뭐.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제 뭐냐 미스터 하비에서요. 제가 작년에 보고 왔던 그 메탈릭 마커 세트 두 번째 시리즈를 낸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메탈릭 시리즈 마커가 추가됐습니다. 메탈릭 블루, 다크 블루, 메탈릭 오렌지, 메탈릭 블랙, 메탈릭 핑크, 그리고 샤인 실버 이렇게 들어갑니다. 메탈릭 블랙, 다크 블루, 옐로우 그린, 메탈릭 옐로우 그린, 메탈릭 오렌지, 메탈릭 핑크, 메탈릭 샤인 실버. 샤인 실버 색깔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냥 차분한 실버 톤이어서 되게 이뻐요. 일반적인 건담 마커 실버 생각하면 안 되고 은은한 약간 빛나는 그런 메탈릭 컬러의 그런 거라서 예. 약간 사용처 잘 파악하고 사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메탈릭 실버 같은 경우는 그냥 실린더 같은데 너 그냥 발라도 이쁠 거라서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골드면 100씩 MG 살릴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골드는 오렌지입니다. 골드 아니에요. 이거는 오렌지예요.
총 6가지 색깔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다이에서 작년에 풀메탈 패닉 라인업 프라 모델을 전개를 했었죠. 1년이 지나 2019년 드디어 긴급 전개 부스터 아바레스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는구나. 긴급 전개 부스터 아바레스트. 근데 긴급 전개 부스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바레스트도 같이 있어서 세트입니다. 그래서 가격 4,000엔. 아바레스트는 M9 위장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아하. 예, 요 컬러 설정상 이 컬러로 출격은 했는데 람다 드라이버 하니까 색깔이 다 벗겨졌다는 그 색깔이에요. 그냥 스타트를 끊는 컬러였을 뿐. 그렇죠. 예, 긴급 전개 부스터는 이 그 아바레스트와 M9들이 있는 투아대 단안이란 전함에서 출격할 때 사용하거나 돌아갈 때 사용하는 등 네, 그런 거죠. 색깔이나 이런 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바레스트는 그냥 M9 컬러인 거고. 아. 나중에 이제 얘 이름 보면은 박스 아트 보면 이름 보면 여기 XL2라고 돼 있잖아요. XL2 부스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레바테인이 쓰는 부스터는 달라요. XL3예요. 아하. 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X2는 날개만 보통 달려있는 형태인데 XL3는 이제 막 서브함 달려있고 그래요. 거기서 막 이제 뭐 자체로 막 캐논이나 이런 거 들고 있거나 미사일 있고 들고 있거나 막 그런 형태라서 X3까지 나올지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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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또 행복해요로 태우고. 김동근 군님 감사합니다. 풀메탈 패닉 아바레스트 레바테인 건즈백 일반기 있는데 뭐뭘 더 사야 풀세트가 될까요? 아바레스트 레바테인 건즈백 일반기. 그러면은 대장기 사시고 요거 그냥 하나 사시면 돼요. 예, 딱 하나씩만 사셔도 괜찮아요. 애초에 얘들이 그래도 나름 센스 있게 한 게 아예 기체를 따로 내가지고 건즈백을. 원래는 건즈백 소체는 똑같고 머리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 때려박아도 하나의 제품에 넣어도 되는데 굳이 따로 해줘가지고 그냥 하나 다 하나씩만 사시면 괜찮습니다. 예. 근데 나는 모든 기체에 모든 메카에 이 긴급적인 부스터 달고 싶다 그러면 다 사야지. 요거를 세트의 수에 맞춰야죠. 예. 아무튼 예. 그러합니다. 여기 원래 들어가 있는 아바레스트는 기존 구성과 똑같이 색깔만 달라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부스터가 들어간 형태. 예, 부스터. 그러니까 지금 아바레스트 자체가 그 건즈백이랑 똑같은 소체, 비슷한 소체 쓰기 때문에 건즈백도 쓸 수 있어요. 예, 애초에 등쪽 조인트는 똑같아서 어깨랑. 그거만 맞아도 뭐. 근데 문제는 레바테인이 조금 달라요. 조인트가 살짝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별도 XL3가 나와야 될 거예요. 해서 스탠드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야 띄우지. 무시당. 지난 시간에는 8K 나온다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긴 부스터구만. 벗어나지 못해. 풀메탈 시리즈 4기 리부트 나이라.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가불었어. 아무튼 4,000엔이고요. 2월 23일 다음 주 발매 예정인데 한국은 한 주 정도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건프라가 아닌 이상 한 주 정도 밀릴 수는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얘가 접지력이 완전 별로는 아니어서 중심만 맞추면은 그냥 대지에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날개 달았는데 예, 공중에 띄우는 게 낫죠. 날려야지.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다이 스피리츠 로보톤 시리즈의 제가 좋아하는 코드기어스 라인업이 나온다고 해서 정보 준비해봤습니다. 란슬로틴 이미 예약이 들어갔고요. 그랬죠. 전 했고요. 왜 한숨이 나오는데 또 이쁜데? 네. 이쁘더라고요. 네. 이번에 개봉하는 코드기어스 반역의 루루슈 부활의 루루슈. 예. 불화. 아니 부활. 부활. 부활의 루루슈 리본.
좋은 발음주의. 아무튼 네, 비대칭 란슬롯이고요. 아예 디자인이 란슬롯 진짜. 아. 그래서 기존의 로보톤에서 조형만 바꿔 나오는 건지 아니면 완전 신규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날개 디자인은 더 이뻐지기는 했어요. 지난번에는 지난 옛날 로보톤 란슬롯 날 비오는 진짜 막 완전 그냥 칠성사이다 페트병 잘라놓은 거여가지고 와 이건 뭐냐 막 이랬는데. 그렇지. 얘는 제대로 된 클리어 파츠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몰라 또 와서 막 까봤는데 또 저 뽑혀놓은 거는 저러는데 또 막상 끼우는데 안 들어간다던가 또 있지.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지 몰라. 아 그럼 극혐인데. 아무튼 뭐 바리스 추가되고 뭐 무장들이 새로 추가되고 날개 화려하고 뭐 좋다고 합니다. 네. 얘가 참 좋은데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참 좋은데 뭐라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멋지기는 해. 멋지긴 해. 뭐라고 못하고 있어. 화려하니까 뭐. 화려하면 된 거지. 그럼 된 거 아니야? 참. 아유 옵션 많겠다. 옵션 뭔가 많겠다. 에휴 이제 써먹으라. 아 얘 격투용으로 안에도 칼날 넣어놨구나. 그래서 아 뭐 필요합니까? 하긴 TV판 마지막에 홍련이랑 싸울 때 주먹만으로 싸우다 졌으니까 킥을 했어야지. 킥을 해야지. 그니까 바보. 7400엔이구요 7월달 발매 예정. 그리고 란슬롯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네. 홍련 스페셜 타입. 이름이 특식이에요. 특이 그 스페셜의 특이에요. 특별한. 그래서 홍련 타입 스페셜. 네, 가격은 란슬롯보다 비쌉니다. 요건 좀 뭐랄까 좀 너무 야수적인 디자인으로 변했다고 해도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좀 처음 봤을 때 좀 거부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날개도 약간 철화단 생각나는 디자인이어서 좀 날개 디자인 너무 철화단이야. 벗어날 수 없어. 아이러니합니다. 네. 성천팔극식이 훨씬 이쁘지 않아요? 디자인 나쁘지 않지 확실히 성천팔극식. 홍련 루프스 렉스. 차라리 또 이걸 차라리 또 이걸 이렇게 이번엔 얼굴 전에 되게 가슴 디자인 가슴 말을 못해. 아 가슴 디자인 그냥 너무 얼굴 같아서. 아 홍련 성천팔극식 때는 새 부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왜 드래곤 용의 얼굴 같은 이런 컨셉이 뭐 그렇다면 뭐 오시리스 천공룡? 야 닮았네. 홍련 머리에서는 소래탄이고 저 가슴에서 썬더포스. 뭐 디자인은 뭐 날렵날렵해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왠지 로이드가 디자인했을 것 같다고요? 글쎄요 어떻게 될런지는 뭐 애니메이션 극장판 봐야 알겠죠 뭐 그거는. 나 봐야 알지. 그치. 참 근데 뭐 기본 홍련 자체를 버리고 넘어간 건 아니어서 그건 나쁘지도 않네.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저렇게는 안 생겼던 것 같은데. 원래 또 매끈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로 실드를 치기엔 너무 멀리 왔어. 이게 극장판이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이게 TV판이어봐. 지금 얘처럼 디자인됐다고 생각해봐. TV판에서 작업하는 애니메이터들 죽어나. 이거 디자인 어떻게 작화 살리면서 애니메이션 진행할 거예요 매주. 못해. 극장판이니까 이런 디자인 뽑을 수 있는 거지. 단적인 예로 그런 게 있어. 어? 용자 시리즈 중에 용자 브레이브 사가라는 플스1 게임에서만 나온 용자가 있어요. 반간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에, 반간이라는 애는 상품화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서 디자인이 지금 홍련 마냥 뾰족뾰족. 완구 안 만들 거니까 이렇게 디자인해도 되겠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얘는 TV판에서 이런 디자인이었으면 TV판 진행 못했지.
그러면은 비중이 줄겠지. 그치. 등장 비중이 줄어. 뭐 어떻게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그 그럼 그 쫓겨나 쫓겨 나와야지. 그리고 8,000엔이고요. 7월 달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반다이의 메가우스지. 메가우스에서 공개한 건담 가이즈 제너레이션 곽다로 버지다. 나는 샤아 지나불이 아니다 하다가 그 주먹 맞으네. 난 샤아 지나불 난 샤아 지나불도 그 누구도 아니다. 난 지금 쿠아트로 버지다일 뿐이다. 수정펀치 맞으니 아! 이곳이 절묘인가. 기대 개드립을 만들어내버린 선인장의 꽃이 피었군. 가만 생각해보면 걔도 그때 슬슬 정신이 걔도 퍼스트 이후에 한번 잠깐 산소 한번 부족했었나봐. 아무튼 GGG 라인업 나온다고 하고요. 일단 조형만 원형만 공개된 상태라 가격이나 발매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것과 같이 공개된 피규어가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 샤 전 여친 하만칸. 하만 와 머리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여기만 보면 머리카락 디테일보다는 그냥 뭉탱이로 가는 걸 이게 그냥 여기 보면은 리얼 떡져 있는 그거 여기 밑에 여기 머리카락 디테일보다는 그냥 뭉탱이로 가기로 했나 봐요. 거의 레고 머리 같은 느낌이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발매일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고 원형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역시 하만. 제타 건담에 나오는 그 어떤 캐릭터보다 하만이 낫지. 인정합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이미 더블 제타의 여왕님 버전은 옛날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더 안 나오고 그냥 제타 버전의 그냥 일반 사복 형태가 나오나 봐요.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베이스 도쿄에서 기동전사 V건담 월드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현수막 걸고 관련 한정판 팔고 신제품 공개한다고 실루엣 쳐놓고 등등등 3월 4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공개된 신제품은 아직 실루엣 처리가 되어 있지만 그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자세히 확대해 봐도 멀리서 찍어 봐도 앞에서 찍어 봐도 옆에서 찍어 봐도 누가 보아도 세컨드 V 건담. 누가 봐도 애니메이션 버전에 V2 건담이 있다면 빅토리 2 건담이 있다면 우리 토미농의 소설 버전엔 세컨드 V 건담이다. 세컨드 빅토리가 있다. 소설판. 어딜 봐서 요거냐라고 보면은 일단 멀리서 봤을 때 실루엣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우리가 마주보는 방향에서 왼쪽 어깨가 길죠. 이거 보면은 그죠? 여기 그러니까 그림자가 요렇게 지잖아 지금 요렇게. 그림자가 뭐가 솟아있는 형태 딱 봐도 요거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서 찍은 사진이 없나? 그러니까 여기 이거 잘 보면 얘 나 목업일 줄 알았는데 아니야 채색이야. 처음에는 목업일 줄 알았어. 여기 잘 보면은 아이씨 이거 확대하니까 오히려 안 보이냐 왜? 확대하니까 판독 불가. 이쯤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약간 푸른기가 돌고 아이씨 왜 안 이러니까 안 보여? 여기 밑에 발 부분은 빨갛거든요. 근데 V 건담 상품화된 것들 보면은 앞으로 상체가 파랗고 발바닥이 빨간 거는 없어요. 더 낼게 애니메이션 기준이면 더 나올 게 없어. 그래서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실루엣이랑 모든 걸 따져 보았을 때 세컨드 V 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전시라든가 디오라마 전시 제가 가장 슬퍼하는 장면 중 하나 또 되어 있고 V건담 V2가 이제 조로아트랑 싸우는 거라든가 그 외에도 이번에 발매한 거라든가 전에 발매한 것들 전시 등등등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희소식이 될 것인지 욕이 나올 것인지 어떤 시? 내 예상과는 너무 달라서요. 아 달라서? 너무 달라서요. 나는 알지 줄 알았어. HG 산드로크 TV판 확실히 뜬금이네. 난 RG일 줄 알았어. 갑자기 HG로 톨기스 RG 내고서 리오 HG 냈으니까 HG가 마그나닥이 나오면 당연히 샌드록은 RG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마그나닥이 HG로 나왔으니 구성해줘야지. 난 RG일 줄 알았어. 마그나닥이 HG로 나갔으니까 같이 나와갖고 세트로 만들어야지. 산드로크 라고 하지만 마그나닥이 더 눈에 띄는 이건 뭐지? 아무튼 된다고 합니다.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이미지고요. 일단은 딱 공개된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뭐 이제 조만간 할 건프라 엑스포나 이런 데서 원형 공개하겠죠. 네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베이스 트위터에 올라온 이미지인데요. 요상한 이미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요상. 생방송으로 뭘 공개하겠다, 신제품 공개를 하겠다 이러거든요. 생방송으로? 네.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누가 봐도 돔 계열의 스커트. 누가 봐도 돔 계열의 팔꿈치. 바로 이름, 바로 이 친구. 도아찌. 모빌슈트의 모빌슈트전은 스피드가 생명이야. 슈가 뿌슝 파워가 전부였던 바로 그 기체. 도아찌. 아니지 그냥 걔가 스피드 파워 따질 거 없이 그냥 짱짱 쐈던 거였지. 덤빌 상대를 잘못 맞는 거지 그냥. 도아찌 나온다고 합니다. 모빌슈트는 기동성이다. 슈가 뿌슝. 실제로 떡재 민첩 한 톤 꽤 되지 않아? 꽤 돼요. 덩치 좋다고 기동성이 딸리는 애는 아니니까. 파워가 남아도는 애인데 그 파워로 그냥. 드와지 더블 제타 계통의 프라모델입니다. 하지만 얘가 더블 제타 버전인지 유니콘 버전인지는 나와봐야 알듯. 지금은 흐름대로라 보면 유니콘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자기네들이 홍보하기는 더블제타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더블제타로 가겠네. 네, 더블제타 버전이 가능성이 더 커요 일단은. 네. 이 일러스트가 더블제타 요게 유니콘. 드와찌라는 친구예요. 네, 어깨에 동력선 있고 스커트에 버니어 있고 종아리 부분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친구. 드와찌 유니콘 UC가 한정일 수도 있죠. 색깔 조금 바꿔가지고. 그치. 아니면 더블제타가 한정판이거나. 갑자기 드와찌 내는데 일반판이 아니라 프리미엄 반다이구나 너. 아 푸반이었구나. 아 푸반이었어. 아 왜 판정이었어. 일반판 아 아니네. 맞다. 아 그럼 더블제타 버전이 맞아. 일반판으로 UC 버전 내겠지. 아 프리미엄 반다이였어. 아 맞다. 왜 판정판이었어. 맞아 떨어졌네. 그러면은 프리미엄 반다이가 더블 제타 버전일 거고 일반판으로 되는 게 유시 버전이겠어. 그렇지. 귀신같이 둘 다 한정일 가능성도 있지만.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요거는 짜증 아닌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소식이에요. 또 뭐요? 작년 총가 재작년인가에. 반다이에서 약간 루머 비스무리하게 막 떠돌았던 말이 하나 있어요. 아! 어드밴스 오브 제타를 리부트한대. 아우지를? 근데 작년에 와 뭐야 이거 왜 운드워트가 왜 나와? 해서 나오는 게 후루두두 HG!
지갑 열리네. 이것도 그냥 경쟁 엄청 나겠는데? 네, 외판 정판 G 파츠 후루두두. 이번엔 일반 컬러로 하얀색 컬러입니다. 네, 후루두두 HG UC로 정식 라인으로 나오는 만큼 파츠 분할도 되어 있을 거고 그 옛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브록 버전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야지. 그래서 헤이즐과 조합하거나 뭐 기본은 헤이즐과 조합하는 거지만 네. 헤이즐과 조합하거나 이걸 두 개를 써서 뭐 헤이즐 라를 만들든가 뭐 라 이 형태를 만들든가 뭐 등등 HGUC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헤이즐 별매고 후루두두만 들어가는 거예요. 괘씸하니 두 개씩만 사야죠. 그렇죠. 동의합니다. 해서 추가 라이플이나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1100엔으로 일본에서는 오늘 예약에 들어갔어요. 한국도 조만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후루두두가 나왔다는 건 무언 소리다? 실전 배치 컬러의 검은색도 나온다. 요것도 괘씸하니까 두 개씩 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후루두두 이게 예전에 예전에 잡지 부록으로 나왔던 후루두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당 8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러다가 요즘 많이 떨어졌지만 근데 얘 나오면서 떡락했죠. 완전 떡락했지 얘는. 끝났지. 근데 저 구독자한테 위탁 리뷰 받은 게 있어요. 그 잡지 부록. 그거 요거 발매 전에 빨리 2월 내로 빨리 후다닥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그때 구독자분한테 잡지 부록 후루두두가 두 개 그리고 잡지 부록 프림 로즈가 두 개 이렇게 네 개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닌가 세 개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게 있어서 그거 조합해가지고 이제 G 파츠 조합해서 이제 헤이즐 시리즈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리뷰해서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형태는. 네. 비교 리뷰를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5월 달이잖아. 얘 한국은 6월 달인데 6월 달까지 계속 가지고 있기는 좀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 거다 보니까 이 이상 더 제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합니다. 해서 실전 배치 컬러도 나온다고 하니까 케이즐 커스텀과 또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형태도 만들 수 있고 등등등 베이스도 포함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가격은 역시 하얀색과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1100엔이고요. 역시 같이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또 하나. 아주 재밌는 소식. 아주 재밌는 소식. 이미 후루두두를 해먹었는데 뭐 또 있다고? 야 그냥 통솔 그냥. 이거 통솔하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그 후루두두에 껴주면 되는 거 가지고 굳이 운두워트 사면서 아 헤이즐 시리즈 모아야지 하면서 헤이즐 커스텀이라든가 고기동 헤이즐을 사신 분들에게 이야 이건 쇠빠따로 통수를 때리는 프리미엄 반다이 HGUC 헤이즐 플러스 옵션 조인트. 뭐요 이게? 예, 요거는 어드밴스드 헤이즐 플러스 운두워트와 헤이즐이 함께 쓸 수 있는 전용 조인트를 포함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 버전의 TR1 어드밴스드 헤이즐이 맞고요. 어드밴스드 헤이즐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얘는. 얘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 원래 일반판으로도 팔았잖아. 그겁니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건데 밑에 보면은 중요한 거는 요게 들어간대요. 이제 옆에 보이죠? 운드워트 갑자기 뭐 팔다리 달고 있는 거 보이죠? 운드워트가 쓸 수 있고 헤이즐이 쓸 수 있는 옵션 조인트. 별거 다 옵션 조인트 준다고. 별거 다 한다. 별거 다 해. 프리미엄 반다이 외판 정판이고요. 아 그냥 이 조인트를 여기다 끼워줬으면 됐어. 이 헤이즐 이 운드워트 야 이 후루두 여기다가 아니 굳이 일반판 이거 내면서 굳이 조인트 껴가지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 해내지. 해서 어드밴스드 헤이즐이 포함되고 기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드밴스드 헤이즐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포즈는 뭐 기존 일반판도 봤으니까 뭐 넘어가고 이렇게 뭐 요거는 후르드드는 별매고요. 후르드드와 도킹이 가능합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조인트. 건담 TR6 운드워트용 확장 파츠. 들어가세. 에 뭐 요래조래. 감사합니다. 김건아님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소집 회차는 공기인데 소집 회차가 빠를까요? RG 인저가 나오는 게 빠를까요? 소집 회차가 빠를 겁니다. RG 인저를 가만 없어? 소집 회차. 소집 회차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 조인트들을 사용을 하면은 갸프랑 흐라이루와 뭐 헤이즐 TR1 헤이즐과 뭐 이렇게 파츠를 쓸 수 있다. 가다 쓸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1,700엔. 어드밴스드 헤이즐 포함된 게 1,700엔인 거고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냥 다시 생각해봐도 아까 그 조인트를 여기다 넣어줬으면 됐어. 근데 굳이 TR1 어드밴스드 헤이즐을 내면서 같이 헤이즐 커스텀까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해. TR1 헤이즐 커스텀 플러스 조인트. 이것도 일반판의 그 헤이즐 커스텀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상 옆에 뭐 후르드도 별매고 운두워트가 쓸 수 있는 조이트 똑같은 사진 쓰죠? 네, 조이트도 반다이가 평소에 반다이 했을 뿐인데 문제 있나요? 우리 반다이가 건강해 보여서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앞에 TR1은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TR1인데 뭘 그렇게 다르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굳이 다시 생각해도 조인트 아까 그걸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됐다니까. 흠. 아니지. 뭐야? 또 뭐? 헤이즐 시리즈 재판해 줄 생각이 없나? 뭐 반다이가 반다이 하는 거지 뭐. 이게 아까 밑에 나오겠구나. 이 팔 이거 갸플랑 흐라이루라는 이 프라모델을 사면은 흐르두두 2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갸플랑 흐라이루에다가 프림로즈 껴가지고 재판을 여기 한정판으로 받는 거 아니야? 프림로즈도 흐르두두 마냥 옵션 파츠거든요. 또 모르지. 근데 프림로즈도 옛날에는 잡지 부록이었어요. 왜 갸플랑 흐라이루에다가 흐르두두 2가 기본 부속이고 거기다 프림로즈 껴서 이거 왜 판정으로 다 깔끔한데? YJS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AOZ 컴플리트 버전 컴플리트 다 넣어주는 거지. 가격 1만원 다 넣어주죠. 다 넣어주죠. 요거 하나 사면은 AOZ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야? 그럴 수도 있어. 큰일 난다. 요건 가격이 좀 쌉니다. 1,500엔이에요 헤이즐 커스텀이 좀 쌌거든요 원래. 네. 조인트가 한정판이에요. 네. 1,500엔 1,700엔짜리 한정판. 아무튼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소식이죠. 네. 재미? 이런 반응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열불이 아니라? 그래도 그 나중에 기간티감 버전이라고 막 사이코 건담 8만 내고 막. 강민규님 감사합니다. 너무해서 헤이즐2 이번에 2대 후르드 4개 질러야겠어요. 그치 괘씸하니까 질러야지. 아주 싱글벙글해지는 우리 모두가 하하호호 깔깔깔깔 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사이버 고스트님 감사합니다. 헥사기어 생각해보면 괘씸한 것 같기도 하고 가격 생각하면 싼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애매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아님 감사합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작년에 HGUC 운드워트가 처음 예약에 시작했을 때 일본에서 예약 4차까지 넘어갔다. 이것도 한번 눈 돌아가기 시작하면 4차는 껌일 거라는 거. 4차까지 받아줄까? 글쎄. 아이러니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네, 좀 이제 좀 이제 캄다운하는 의미에서 캄다운. 가샤퐁입니다. 건담 더블로 캡슐러버 마스코트 두 번째 시리즈. 전에는 그냥 사복 버전의 스트랩이었으면 이번에는 파일럿 슈트 복장의 세츠나, 로곤, 알렐루야, 티에리아, 트란잠버즈 아니지 지엔 입자 세츠나,
어, 지혜님자 로군, 지혜님자 알렐루야, 지혜님자 티에리아 해서 이렇게 8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여장 버전 티에리아는 제 가방에 항상 잘 달려 있고요. 그래서 1회 300엔이고 2월달 셋째 주 다음 주쯤 이제 일본에 발매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특징이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어, 다음 소식은 또 가샤퐁인데요. 가샤퐁. 빌파 트라이의 마스코트 하면 뭔가요? 빌파 트라이? 네, 트라이. 부츠카이죠? 아, 근데 잠깐만. 부츠카이 마미로 버전. 왜 목만 있어? 캡 캐릭 부츠카이. 그러니까 이 부츠카이를 아~ 이거 자체가 가샤퐁인데 부츠카이 머리를 뚜다 하면은 안에 몸통이 들어 있어요. 몸통을 끼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귀 끼고 몸통 끼면 완성. 이렇게 해서 가샤퐁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씨. 저 요거 리라쿠마 버전으로는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요. 아... 예전에 리라쿠마 버전 뽑은 적 있었기 때문에 딱 봐도 스멜이 딱 나오죠. 각 나오죠. 그래서 네, 머리를 분해를 하면 안쪽에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이 이제 이건 국내 소식이네요. 네. 요건 이제 제가 어제 정확히 오늘 오전 1시에 올렸던 리뷰 메탈빌드 크로스본 건담 X1 기억하시죠? 국내에도 입고가 됩니다. 한국 건담 베이스 전 지점에서 2월 23일에 발매한다고 합니다. 2월 23일에 발매. 다음 주 주말, 다음 주 토요일에 국내 건담 베이스 전점에 입고된다고 합니다. 어, 한 줄 평을 해드리자면은 멋있다. 딴 건 모르겠고 멋있다. 그거 한마디면은 정리가 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새벽에 지난 새벽에 영상 올렸으니까 리뷰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망토 퀄리티가 정말 높습니다. 단지 일부 파츠의 마감이라든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2차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주의하면 됩니다. 지금 저 망토에 박혀있는 금색깔 징 있죠? 게이트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끼우면서 막 나 칼로 다듬고 그랬어. 저는 여기 빔사벨 입구 부분에 여기 마감 분량이어서 거칠거칠 하더라고요. 전 여기가. 근데 망토 씌우면은 전혀 하등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그냥 레드썬 하고 넘어갔어요. 그치. 이거 교환하는 게 더 빡세. 내가 전 직구를 했으니까 그 직구한 샵에다가 이메일 가지고 여기 하자입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표시해서 보낸 다음에 확인 절차 받은 다음에 아 그러면은 배송 보내고 해외 배송 보낸 다음에 며칠이 걸려가지고 간 다음에 며칠이 걸려서 거기서 교환을 해줘서 며칠이 걸려서 다시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귀찮아. 그냥 여러분 분량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고 영상 찍는 게 나아요. 못 찍어 그러다가. 그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전 이제 교환은 그냥 포기했고. 아, 국내 정가 알려드려야죠. 국내 정가, 일본 정가는 22,000엔이었습니다 22,000 곱하기 14.3 하시면 됩니다. 316,400원 나옵니다. 국내 정가 316,400원. 혹시 포인트가 있으시거나 쿠폰이 있으시다면 적극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싸네요. 14.3배. 적극 포인트와 쿠폰을 쓰세요. 딥스보다 싸다. 딥스. 왜? 왜? 딥스가 더 딥스가 2만 엔이죠. 딥스보다 비싸지 크로스보니. 아니 그 배율 배수 그거 뭐야? 아, 건배 기본이 12배다. 프라 모델은. 그러니까. 프라 모델은. 피규어는 전부 다 14.3배 정도예요, 보통. 로보톤도 14.3배 또는 14배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있냐? 초합금 쪽도 대체적으로 14배에서 14.5배 나오고, 예, 메탈빌드도 마찬가지 14.3배죠. 예. 프라 모델이 12배인 겁니다. 프라 모델이.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혹시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셨다, 이번에 지난 다음 주에 발매하는 건담 베이스에서 샀다,
그러면은 계산하자마자 바로 칼 꺼내서 째가지고 바로 확인해보세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불량인 부분이 있다, 점원 불러서 얘기하면 교환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단 품절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품절됐으면 답이 없고, 품절됐으면 교환을 못해줘요. 그치. 품절되기 전에 빨리 확인해가지고 빨리 교환해달라 그래야 돼요, 불량이 있으면.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예전에 그 일화가 하나 있어요. 또 뭐야? 불량이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교환을 받으러 갔는데 재고가 없어서 전시품에서 그 불량 부품만 교환했어요. 전시품 꺼내가지고. 뭐야 그게?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메탈 빌드 에이스트라이크가 국내에 발매했을 때 그 자리에서 까서 교환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하나의 건담 베이스에서는 9분 내지 10분은 교환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건담 베이스 등급은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쉽습니다. 많이 사면 됩니다. 특정 등급에 맞는 금액이 있어요. 누적 구입 금액이 있어요. 재룡님, 직원이 그렇게 깐깐히 볼 바에 사지 말라고 하던데 그 원래 그렇게 불친절한가요? 그 깐깐하다는 기준을 봐야죠. 깐깐하다는 게 정말 다른 건 모르겠고 이렇게 한 30cm 떨어져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면 깐깐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크다 부위가. 근데 그걸로 그렇다는 거는 깐깐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근데 예. 애초에 그런 멘트 자체가 되게 위험한데. 그렇지, 점원이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서비스 업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위험하죠. 서비스 직종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메탈 빌드의 수요량이 너무 많아졌다고 봐야겠죠. 예전에 초창기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량은 있었지만. 아니 근데 패스할 정도로 별로진 않아요, 애가. 예, 크로스본 얘는 패스할 정도로 별로인 애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괜찮아요. 정말로. 자, 그리고 오늘의 진짜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거 그 전까지 뭐가 이렇게 길어. 요거 이제 저희랑 제휴 관계에 있는 이거를 이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뒤가 걱정이 됐는데 그 앞부분이 너무 길어. 아, 원패를 원망해. 원패를 원망해. 원패를 왜 하필 지금이야. 내가 볼 때 원패가 아니야. 응? 원패가 아니어서도 비슷했을 것 같아. 에이, 저희 건담올릭에서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프라북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프라북스. 네. 프라북스의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보여드릴까요. 프라북스 신제품. 예, 먼저 요거부터 볼까요? 퍼스트 건담 RG 퍼스트 건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프라북스 대표님이 만드신 거 넣어 놓은 거고요. 뒤에는 이제 지구 배경. 뭐 옆에는 이렇게 건담 하고서. 그래서 밑에는 4 RG 건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는 파일럿 명이랑 이거는 RG 발매 번호예요. 퍼스트가 1번이니까. 해서 이렇게 착. 아, 이게 내 모니터가 비치네. 내 모니터가 비치네. 반사가 너무 잘 돼. 네, 퍼스트 까보면 이렇게 바주카 코어 파이터 퍼스트 백팩도 별도로 하고 쉴드 옆에 부속품과 빔사벨 파츠 그 들어있다고 하고요. 기본 형태입니다, 이게. 짠. 그리고 어디 보자. 요거는 신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디스트로이 모드용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니콘 모드용 유니콘 RG 유니콘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얇아요. 전에는 되게 두꺼웠거든요, 이거. 막 두께 이만했는데 반으로 확 줄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얇은 형태로 됐고 유니콘 모드로 전시할 수 있도록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디스트로이 모드였는데 유니콘 모드 전용으로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RG 유니콘 모드로 전시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합니다. 구성 자체는 앞에 거랑은 크게 다르진 않죠. 백팩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고 바주카 있고 본체 있고 쉴드와 빔사벨과 부속품 이렇게. 프라북스는 그냥 이 틀입니다. 전시용 틀. 예, 일단은 분류는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프라를 담아놓는 책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와 유니콘 그리고 이게 대망의 물건.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요거지. 프라북스 하이라이트. 요거. 바로 프라모 유니콘! 풀콩이다! 풀콩입니다! 자, 풀콩.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본체, 라이플을 들고, 매그넘을 들고 전시할 수 있다고 해요. 전엔 따로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불편한 작업, 좀 불편한 작업 없이 전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주카 따로 하고, 백팩 따로 하고, 부속 좌우로 하고, 본체 빔 자벨린과 빔 매그넘을 들고 넣어둘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빔 자벨이죠. 근데 유니콘은 프라모 유니콘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뭔가 휑하지. 얘는 특별판으로 해서 두 권으로 됐다고 합니다. 두 권이랍니다. 유니콘 그래서 프라모. 여기는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할 것 같은데. 알쥐에선 이게 재현이 안 됐었거든요. 알쥐에서 재현 안 됐던 실드 전시를 이걸로 강제로 네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네, 전시를 통하여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위아래로 이제 프롬펠러스 탱크 부스터가 달려 있고 네, 주변에 빔 게틀링과 가운데 이렇게 실드가 모여 있는 형태. 네. 이게 프라 모델에서는 요거를 뭐 부속으로 재현을 못해 안 해줬잖아요. 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디자인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해서 두 번을 묶어서 이렇게 프라모 유니콘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프라북스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가끔 보면은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얇아져가지고 좀 부담은 적어졌네요 전에 비해서. 신제품 나왔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신제품 나와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 한 세트 저 써보라고 하나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진짜죠. 프라북스 속에 오늘의 진짜 프라모 유니콘. 짜잔. 그림은 일부러 이 그림이 왜 그러냐면은 일부러 저작권 없는 이미지를 구해서 뒤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저작권이 있었으면 진즉에 저거죠. 이게 저작권 쓸 수 있었으면 진즉에 유니콘 관련 배경이나 이런 거 썼겠죠. 인더스트리얼 세븐 막 그런 거 썼겠죠. 근데 이제 이 제품 자체는 프라를 파는 것도 아니고 딱 이 틀 책 형태의 이걸 파는 거라서 일러스트는 뒤에 거는 그냥 배경지로만 쓸 수 있도록 그냥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따로 쓰시고 있다고 해요. 마맘. 아 참고로 요거 사시면은 그건 좋겠다. 그 조카라든가 사촌의 어택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책에 꽂아놓으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두지 말고 이렇게 꽂아두면은 위장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 요즘에 책을 안 건드리지. 위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그 어디야 저기 그 네이버에다가 프라북스 검색하시면 돼요. 프라북스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프라북스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가서 세트로도 팔고 있고 별 낱개로도 팔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프라모 유니콘과 퍼스트와 그리고 일반 유니콘 모드를 위한 유니콘 모드 프라북스까지 이렇게 좀 4종이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중요한 건 가격. 잠시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 들어줘요. 감사합니다. 프라북스 퀀텀 언제 나올까요? 아 그거 나오면 사겄다 나도. 제대로 사겄다. 아 요. 몇 개를 사야 나 내 RG 프라모를 전부 다 전시할 수 있다. 몇 개를 사야
선생님, 프라모 유니콘은 세트로 32,000원이라고 합니다. 두 개 세트로 해서 두 개 묶음이니까 안전하게 내 프라모델을 보호하고 싶다 하시면은 또 좋은 초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퍼스트는 17,000원, 유니콘은 19,000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애들이 이거 볼 수도 있는데 에이 모르는 애들 쉣 조용히. 제시애님 감사합니다. 재롱님이 다 말해서 애들이 꺼내봤다는 전설이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그걸 아는 애들이면은 애초에 그렇게 사고를 안 치겠지. 사장님 프라복스 고기동 자꾸 좀 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거 그렇게 내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분이 그래도 좀 편의성을 위해서 그 이 안에 있는 블럭을 위치를 교체하거나 두께를 바꾸면은 다른 걸 끼울 수도 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기동 자꾸는 다리만 형태가 다르니까 다리에 블럭을 좀 놔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김건아님 감사합니다. 사촌 중에 독서 중독자가 있는데 걔가 또 건덕이네. 되는구나. 되는 조합이구나. 아하. 역시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은 존재를 하지. 그렇죠. 위탁이 얼마나 밀렸냐는 질문이 있네요. 좀 많이요? 많다네요. 더 얇아져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책장에 보관하면 쿠션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게 사이즈가 RG 상자, 기본 상자 있죠? RG 기본 상자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뚜껑을 열면은 잠깐만 어디 보자.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여기 약간의 층이 있어서 매뉴얼 착 이게 되거든요. 짜잔. 일부러 이 사이즈가 된 거예요. 디자인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제시님도 감사합니다. 재롱님 믿지 마세요. 제 사촌동생 친구에게 재롱님 방송 이야기하고 있다고. 대단하군. 사촌동생들이 다 내 팬이야. 그리고 아까 이 배경이 좀 아쉽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매뉴얼 꽂아서 이 배경지로, 이걸 배경지로 써도 무방합니다. 예. 어차피 원래 상품 안에 있던 매뉴얼을 쓰는 거라서 저작권에도 문제 없고 이것도 그래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나름 센스 있죠 또? 이것도? 암튼 요렇다는 거. 그렇다는 거. 그렇다는 거. 일부러 이렇게 사이즈가 됐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뉴얼을 집어넣어 놓기 위하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라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프라복스를 검색하시면은 프라복스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에 가면은 이제 예전에 아직도 이제 판매 중이신 RG 윙제로부터 톨기스 레드 프레임 사자비 뭐 다 있으니까 한번 계속 지금 상품은 개발 중이시고 한창 개발 중이시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약 아니다. 이게 스포하면 안 되겠지? 안 되지요. 뭔지 네. 모르겠지만. 네. 아니야 다음 프라복스는 뭘지 이제 이런 거 약간. 근데 내 이거는 대표님한테 허락을 안 받은 거라서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 당연하지. 네. 그래서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허허허. 재룡님 어제 토이저러스 가서 풀보틀 세트 하나 구매했는데 록 풀보틀 공짜로 하나 얻었어요. 아 재고가 좀 있나 보네 그거는. 건배 쿠폰 한 장당 얼마 할인하나요? 등급에 따라 달라요. 10%, 20%, 30% 다 달라요. 네,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퀀텀북 나오면 재롱님 몇 개 사야 되나요? 바리에이션별로 한 7, 8개 사야 될걸? 퀀터 아 내가 가지고 있는 RG 퀀터가 몇 개인데 최소 7, 8개는 사야 될걸요? 저는 홀로그램 실에 무광 뿌리면 실도 광이 죽나요? 죽죠 당연히 광이 죽 무광이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피규어 올리기 이어지니까 트위치 분들은 그냥 쭉 시청하시면 되고 건더블릭 유튜브 분들은 피규어 올리기로 넘어가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잘 오겠습니다. 안녕 바보씨. 프라북스는 그냥 케이스예요. 가동이 안 돼요. 가동 가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